안녕하십니까. 올해부터 MBC 플러스 해설을 맡게 된 이종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야구는 15분 안에 야구가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정말 무척 영광이고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를 했던 거는 야구 33년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고 그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팬들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굳이 쓰시지 마시고 가슴으로 느끼세요. 왜냐하면 저도 가슴으로 야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슴으로 느끼고 제 강의를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1979년 3월 어느 날 이 조그만한 체구에 야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야구 천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절대로 천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야구 선수들은 덩치가 저보다 엄청 큽니다. 그러나 그 선수들을 이기기 위해서 엄청난 연습량이 필요했습니다. 1년을 365일로 생각하고 150을 널고 200일 한다 해도 1년에 스윙을 300개씩 그것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 달만 52만 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 52만 개를 한 결과 이렇게 야구 천재로서 프로야구에 들어와서 곽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93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입단을 해서 첫 해부터 정말 97년까지 여러분이 아는 바람의 아들이 폭풍 진출을 하면서 정말 만화에서 보는 야구를 했죠. 뭐 말로 다 하자면 너무 시간이 짧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을 잘 못했지만은 정말 너무 재미있는 야구를 했고 이제는 한국에서 정말 안 해도 되겠다라는 싶을 정도로 야구를 정말 잘해서 어떻게 기회가 돼가지고 일본을 갑니다. 저 야구 인생에서 일본에 있었을 때 가장 힘들었고 가장 마음속으로 치유하기 힘들었던 시절입니다. 왜? 오하이오 고자이마스도 몰랐고 또 거기서 알았고 그러나 일본에 있어서 가장 느낀 게 정말 큽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자기가 뜻하지 않는 부상들이 찾아옵니다. 그게 이제 팔꿈치 부상인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야구를 할 때 저는 일본에 돈을 벌러 갔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갔습니다. 일본 선수가 오는 볼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서 나가야지만이 가족, 내 모든 사람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 오른쪽 팔꿈치를 맞고 골절이 됐습니다. 그 뒤로 재활을 했는데 여러분이 생각한 잠시 말했던 꿈 같은 만화 같은 야구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다 저의 능력을 믿고 이종범이만 되겠지 그런 자기 자신의 안주를 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던 거죠. 조금 더 엔화를 벌기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정말 노력을 했다라면은 그런 마음속에 안주하는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내 야구 인생에 있어서 이제는 안 해도 한국에 들어가도 편안히 먹고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찾아보니까 예전에 했던 야구도 되지도 않고 또 예전에 우리 흔히 말한 껌이죠 껌, 껌 같은 볼도 못 치고 그래서 하루하루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년 반이라는 일본 생활을 접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정말 많은 시간들이 흘러서 힘들었던 시간들이 많았는데 가장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3년을 제가 임피트께 말을 하겠습니다. 2006년 여러분이 아는 WBC 1회 때 저는 주장이었습니다. 그 일본전을 2루타를 쳐가지고 다시 한번 이종범이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그 두 손을 팔을 흔들고 3루에 가서 죽었습니다. 댓글에 보면 왜 가서 죽었냐? 저도 살려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나 손을 들고 뛰다 보니 1루에서 안 뛰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앞서다 보니 3루에 가서 죽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WBC까지 정말 좋았습니다. 다시 제2의 야구 인생이 시작될까라는 생각을 갖고 다시 또 한번 마음을 풀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겨울에 연습량도 부족하고 시즌에 들어가서 정말 어떠한 볼도 칠 수 있는 볼들도 두려움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실패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2군에 가고 2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선발이 아닌 백업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반복하고 2006년, 2007년, 2008년 그런 게 너무 압박이 오다 보니까 구단에서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고 연봉이 많이 지불되니까 은퇴의 압박을 받습니다. 왜? 이제는 쓸모가 없다는 거죠. 프로는 이렇게 냉정합니다. 그렇게 예전에 몸이 다쳐가면서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왔지만은 지금 현재 이종범이라는 능력은 저평가되기 때문에 특히 가장 팬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저는 3년이라는 슬럼프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어쩌다 선발이 나갔습니다. 광주 경기 때. 정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라이트를 보고, 라이트라면 잘 모르구나. 죄송합니다. 우익수를 보는데 이제 해설위원이니까 이렇게 선명하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라이트 필드 잘 모릅니다. 우익수, 오른쪽에 있는 포지션입니다. 이렇게 수비 위치를 잡고 있는데 뒤에서 야! 이제 야구 안 해도 되잖아! 돈 때문에 안 해?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저는 심정으로 욕을 하고 싶었어요. 네가 뭔데? 네가 나한테 왜 이런 얘기? 네가 내 마음을 알아? 네가 내 사생활을 알아? 네가 내가 얼만큼 열심히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네가 감히 정말 정말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상당히 처절함을 느끼고 다시 한번 깨우침을 댔습니다. 그런 3년을 은퇴의 압박, 구단과 마찰, 또 감독이랑 나랑 실갱 이런 것들이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정말 실망도 많이 끼치고 가족들에게 팬들한테 특히 저를 보는 팬들한테 너무 죄송스러워하는 마음들이 너무 앞섰습니다. 그런 가운데 40이 되는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은 40의 꿈이 뭐야? 아니 이 세상에 93년부터 만화 같은 야구로 인생을 하고 다 기록 세우고 아직도 깨지 못할 기록들도 있는데 갑자기 40세 꿈이 뭐냐 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40세 과연 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될까?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전에 300개, 400개는 하지는 못하지만은 지금 현재 선발이 아닌 후보 선수로서 대수비로, 대주자로 나갈 수 있다만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캠프 때부터 예전에 같이 스윙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생각한 예전의 스피드는 안 나왔습니다. 호쾌한 장타력, 폭풍 진출 같은 도루 능력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40세에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왜? 노력을 하면은 되거든요. 40세 할 게 많습니다. 그건 마음만 가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0이 되는 순간 2009년 타이거스라는 이름 앞에 있는 것을 위해서 뛰었지 제 뒤에 있는 넘버 7 이종범을 위해서 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12년 동안 해태 타이거스가 우승을 못했고 전신인 해태가 기업을 바뀌어서 기아를 이전해서 한 번도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너무 간절했어요. 그러나 제 개인도 간절했습니다. 40에 뭘 해줄 수 있나? 저희 집사람이 꿈이 뭐냐고 물었을 때 가슴이 상당히 아팠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준 저희 집사람한테도 감사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뛰었기 때문에 그 해에 물론 선발 출장으로 한 90개 정도밖에 안 나갔지만은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을 했어. 이 세상에 가장 갖고 싶은 게 우승 반지입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은. 그러나 이 1993년, 96년, 97년 당시 우승했을 때는 제가 20대였습니다. 아무런 감정 없었어요. 당연히 우승하지. 이건 당연하는 거예요. 삼성이 4번 우승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말한 능력이 있었죠. 저는 제가 나가면은 무조건 도루하고 제가 나가면은 무조건 홈에 두르고 이런 생각을 갖고 야구를 했는데 40살에는 대수비도 나갔다가 대타도 나갔다가 이런 거를 반복하는 우승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정말 감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벤치에 있는 선수 관중석에 본 저희 집사람 저를 많이 운용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를 엄청 벅차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규 선수를 펑펑 안고 울었습니다. 아, 3년의 시간들은 길지 않구나. 물론 고통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주기 위해서 저를 그렇게 슬프게 했구나라는 심정으로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팬들 앞에 정말 간절히 우승을 하는 순간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행복도 잠시, 2년 후에 저는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은퇴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 은퇴 안박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때 항상 하는 말이 은퇴는 제 스스로 선택을 하겠다 라는 심정으로 저는 항상 후배들의 귀감을 사기보다는 후배들의 롤모델을 되기 위해서 꿋꿋이 정말 위를 보지 않고 아래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왜? 위를 보고 살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아래를 보고 살면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제 철학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저희 위에 선배들이 이중범을 질타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새끼 해설위원이니까 얼마나 잘한가 보자. 분명히 욕을 할 수 있고 저를 관찰을 통해서 봅니다. 왜? 사람은 경쟁시대예요. 내가 잘하면 그 자리를 뺏기거든. 그런 힘이 있잖아요. 저 새끼 못했으면 하는 생각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이 저를 불끈 승부 기질로 만듭니다. 욕하십시오. 관대하니까 저는 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2년에 뜻하지 않게 캠프를 갔다 와서 3월 31일 은퇴를 발표를 합니다. 이제는 제가 은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딱 돼버린 거죠. 그 은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후배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귀감이 사고 후배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열심히 했고 고참이 되면은 이러한 것까지 감수를 하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을 후배들한테 가르쳤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종범 야구 천재 아닙니다. 노력도 많이 하지만은 지금 해설위원을 하기 위해서 많은 트레이닝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실패를 해도 미래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 실패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섰고 다시 또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이종범 사투리 많이 쓴다고 항상 그러시지만 저 지금 괜찮습니다. 많이 트레이닝을 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야구가 어떻게 하면 귀에 속속이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게 설명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트레이닝을 하고 있으니까 잘 지켜보시고 여러분들 야구는 MBC 플러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이중범 선수가 이제는 해설위원이 됐는데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중범 나오면 저 새끼 죽어버렸으면 쓰겠다 이런 얘기 했을 때 정말 싫었죠. 저는 좋았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선수 때보다 더 팬들한테 말로써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겠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들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가슴을 갖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쓰지 마세요. 가슴으로 갖고 가세요. 그래야지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